엄마. 네? 엄마를 보면, 아까 전에부터 지금 나까지 봤을 때, 온 세상을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다 그냥 세상이 무너져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나한테 강하게 들어왔냐면,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남이 잘 사는 꼴을 나는 절대로 못 보는 성향이야, 엄마가. 그 말은, 나는 열심히, 진짜로 두손두 발을 가지고, 열심히, 벌면서, 자식 꾸리면서,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세상에, 바깥에 가서 뻘짓거리를 한 게, 엄마가, 결혼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눈으로 발견을 해버렸다는 소리가 분명히 뚜렷하게 들려요. 응? 그것도, 아는 지인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둘이가 붙어 있었던 게, 엄마 눈으로 본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게그 심정이었고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무렇지가 않아, 상대방들은. 그게 억울하고요. 돌아버리고 팔짝뛸 판이었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 남들이 TV에 나오는 그 영상과 그 내용이 나는 안할줄 알았어. 나는 내 신랑한테 잘했어. 내 신랑한테 따뜻한 밥 차려주고 잘했어. 그랬는데, 신랑은 내 하나가 부족해서 다른 데 가서 바람이 나서, 또 말을 하자면, 신랑이 바람이 난게한 번이 아니었대요.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대요. 세 번, 다섯 번. 내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큼의 한량기를 가지고 너무나도 사는 게 원통할 정도로 그 심정이었고, 엄마한테 돈 벌어다 준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대요. 손꼽아서 볼 정도로, 난 신랑한테 돈 받아본 적이 없노라 지금 그러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 개새끼가. 응? 정말 말 그대로 하자면, 남자 새끼들 달린 것들 다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야. 뭔 말인지 알아? 아주 그거에 아주, 응? 바깥에 가서 정말로, 응? 바람난 개새끼 마냥 이 여자 저 여자 같아 가서 휘짓고 다니는 게 정말 억울해서 다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게 내려놓기 시작한 지가 작년, 재작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3년 그 무렵 됐을까? 엄마 마음이 내려놓기 시작한 지가 그전에는 그렇게 내려놓지 제가 않았어. 살아야 되니까 내려놓기 시작이 되더라고요. 3년 전부터 엄마가 내려놓기 시작한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가 3년 전에 어디다 뭘 투자한 게 있어? 아니, 없어요. 왜 전 그러냐면, 능력도 없고. 금전에 변동이 들어와요. 어? 그러면 3년 전부터 엄마가 금전이 새어 나간 거야? 아니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없었어요. 왜냐면 투자할 돈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좀 빌라 상대로 좀 경매 공부를 하면서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성수동에서 섬유육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돈을 애들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거야.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약속을 하면 기집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약속은 꼭 지켜요. 근데 안 주는 거야. 그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접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직장을 잡아서 이제 출근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게 3년 그 무렵 된 거예요. 아니야, 꽤 왜 오래됐어요. 그러냐면, 엄마가 지금 운을 봤을 때는 3년 전부터 그운 기운이 변화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신랑이 나가면서 엄마한테 남겨준 거란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뭔지 한 툴도 없어. 그냥 자기 몸에 있었던 걸 그냥 나간 거고, 그리고 신랑이 있으면서 엄마한테 빚을 얹어주고 나간 거야. 왜 그러냐면, 신랑이 있으면서 엄마한테 도움이란 건된 거는 1%도 안돼 있는 데다가 엄마한테 오히려 짐을 던져주면 던져줬지, 엄마한테
밑에 있는 짐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 격이었다는 소리가 지금 분명히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3년 전이면 공장을 옮겼을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서 한 3년 동안 자기 아빠 공장이 있었는데 둘이 또 성격상 안 맞으니까 애비가 아들을 내쫓은 거지. 그래서 아들이 알았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온 거지 아들도. 쌍놈의 아버지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쌍놈의 아버지라고요. 쌍놈의 아버지라고. 저는 어떻게 살든 그냥 아들이 하나, 그 자식이 그거 하나니까 그냥 잘 수용하면서 데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그쪽에다 떠넘겼으니까 난 이제 숙제가 해결된 거잖아.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 이제 내 숙제 끝났다. 내가 살살 벌어서 나 혼자 그냥 먹고 살면 되네. 그러고 있었던 건데 아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또 숙제가 나한테 또 안겨진 거지. 근데 엄마 있잖아. 아들이 거기를 가면서 그 아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은 엄마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들이 거기를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가놓고서 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아저씨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지금 그 아들만 지금 욱하는 성격이 지금 튀어 나와 있고 성격이 변화가 왔다고. 그런데 엄마는 지금 엄마 짐을 던지자고 지금 가서 애 하나 병신 만들어 놓고 지금 어? 그래서 그냥 엄마네 부부 간에 한 아이 자식을 마음의 병을 들여놨다고. 나보다 지네 아버지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는 아저씨가 가진 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내 부모의 부모 그늘에서 사랑을 못 받고 살으라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는 혼자서 다 짐 정리를 해놓고 나면 엄마는 혼자서 내 몸땡이 하나 그냥 좋게 편하게 살면 되겠다 싶은지만 그 아이들은 내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고 눈으로 본 게 있고 상처 받은 게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엄마하고 지금 내 응어리가 있는 게 지금 풀지를 못해놓고 엄마한테 지금 택택거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 마음을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어른들이 배려를 해주고서 자손나비가 가는 길에 막힘없이 좀 뚫어주면 좋은데. 근데 아들도 엄마도 이기적이고 엄마 신랑도 이기적이야. 엄마 신랑은 내가 빠진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하수구 내가 처박아놔야 돼. 진짜 엄마라는 엄마 아들 저거 신랑이라는 사람은 하수구에다가 물통에다가 갖다가 처박아놔야 된다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냥 잘 살아 그랬더니 내 지금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엄마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아갈 거니까. 근데 아들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어. 서른 살이 먹도록 진짜 자기가 벌어서 황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처럼 살던 간에 아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가서 마음적이나 심적이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격이라고. 아니야. 저도 그 말은 내 말 좀 들어봐. 그 말은 거기 공장에 가서 아버지한테 따뜻한 말을 듣지를 못해놓고 따뜻한 행동을 받지를 못했다고 지금 그러셔. 그러니까 성격 차이에 둘이가 충돌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조금 엄마가 배려심이 있어서 조금 생각을 좀 넓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 아이한테 그렇게 크나큰 상처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끈기도 없고 인내심이 없어요. 그리고 낱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낱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이게 맞다 하면 이걸 가지고 막 끝까지 끌고 가는 성향이 너무 강해. 그런 아이를 엄마가 키워놓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키워놓은 거야.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죠. 부모 잘못이죠. 엄마들하고 아버지는 이미 갈라섰던 뭐했던 간에 살만큼 다 살았어. 그리고 아버지 엄마 이혼해달라고 한다고? 이혼 엄마가 서류 정리하려고 한다고? 나는 왜 그 아버지 성격이 왜 놀부심보지? 놀부심보예요. 있잖아. 더 웃긴 거는 있잖아. 아니 엄마한테 잘한 것도 없고 엄마한테 볼 것도 없는데 너 한번 엿 먹어보라는 성향이야. 너가 어디 가서 한번 너도 나처럼 바람나서 다른 사람하고 살까 하고선 그게 의심스러워서 막 안 해줘.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인간 쓰레기 아니야 이거 진짜로. 내가 웃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언젠가는 어? 사람도 붙였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갔다가 진짜로 누구 말대로 갔다가 꽂을 때 다 꽂아놓고서 내 마누라는 자 남한테 가서 주지를 않아. 그리고 남한테 가서 남자한테 가서 바람도 한 번도 못 피게 꼴에 의심병은 졸라게 많아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며칠 전에 문 앞에서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본 사람이야.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이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새로 이사 왔나 보다. 빌라 단지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게 좀 빠르잖아요. 그러길래 일을 하는 일도 그거고 그러니까 진짜 웃긴다 그랬고 나중에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 뒤에서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다 저 아세요? 그러는 거야. 아 모르는데 아저씨 지금 나를 며칠째 지금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라 그러면서 피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 차 남발을 외운 거야. 첫날에 약간 느낌이 이상하니까. 근데 벤츠 끌고 오면서 차 남발을 외우니까 그 차 남발가 빌라 단지니까 한 바퀴 돌면 나오잖아요. 와 있는 거야. 아, 오늘도 와 있네. 근데 보니까 긴 거야. 그래서 한 열흘 보름 됐나? 그랬는데 뒤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신랑이 붙인 거야? 그랬나 봐. 확 멱살을 잡고 줄이 틀으려고 그랬는데. 인간 말종 새끼 아니야. 아니 지가 바람 피고선 다 누리고 사니까는 내 마누라도 딴 데 가서 바람 피고선 딴 남자하고 저거 뒹굴고 잘까 봐 지금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서류 정리를 진짜로. 합의로 끝내달라고 내가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런데 안 해줘요. 절대 그런 건 없대. 안 해줘요. 유자료를 이혼을 하게 되면 유자료를 줘야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어. 안 해줘요. 이게 놀부심보예요. 그러니까 공장사 불을 확 질러야 되냐고 그 생각을 한다니까. 놀부심보예요. 왜 그러냐면 지는 누리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마누라는 자나 내 집에 그 공간에서 딱 있어야 돼. 어? 그런 무슨 뭐 개 같은 집보가 다 있어. 근데 웃긴 건 있잖아 엄마. 이별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별수가 안 들어와. 그 말은 그냥 너는 그대로 내 새끼 키우고 살아라. 딱 그 심보야. 그 심보라고. 변호사를 샀는데 착승물 100만 원을 줬어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걸고 어디세요? 그랬더니 집인데요? 그랬더니 저 30분 안에 도착하니까 집에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무슨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냐면 저 봉투에 그 100만 원을 담아갖고 오면서 이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안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착수랑 사이코다. 죽고 가는 거야. 사이코야 그래. 진짜.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럼 재판이 오네. 그래서 인천법원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안 돼요. 안 해. 안 돼요. 그게 재판이 오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도 연락을 해도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고 법원에 안 나타나야 그 재판이 오니 되는데 꼭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재판장한테 그래. 저 이혼 안 해요. 그리고 가. 그러니까 정말 사이코네. 둘이 그냥 합의하세요. 재판장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재판 이혼도 못했어요. 신청해놓고. 안 해줘요. 그래서 전부 그래서 그 그리고 생각, 엄마가 하는 행동을 즐겨요. 엄마가 하는 행동을 다 즐기고 신랑이 엄마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걸 다 일일이 시시콕콕 그 사람이 아니어도 갖다 붙여놓고선 다 엄마를 왜냐면 1분 1초 다 확인해. 저희는 근무가 스케줄 근무예요. 근데 아들한테 한 날은 물어보더래. 민성아, 50이 넘어갖고 어디서 뭐하니? 니 엄마 그러길래 어디 공항에 취직하셨대요? 그랬더니 근데 50이 넘은 아줌마를 어디다 쓰길래 야간에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 그게 공항은 거의 다 스케줄 근무라 야간에도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언젠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경은 쓰시나 봐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시던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관심은 있나 봐요. 내가 그랬어. 신랑은요 즐길 거예요. 앞으로 더 즐겨요. 그거를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자기 혼자 자해를 해놓고선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했잖아요. 엄마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별수는 들어오지 않아. 그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근데 같이 사는 여자가 언젠가 전화했었어요. 모르는 전화번호 같은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저기 뭐 오빠를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위자료를 주면 자기가 떨어져라. 야,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니까 넌 그냥 그 사람하고 잘 그냥 돈이나 울고 먹으면서 살아. 시끄러. 전화 끊어. 그러고 내 끊고 말았걸랑요. 근데 입을 수 없어요.
이별 수 없으니까 신랑은 더 즐기고 아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법을 취하던 어떤 방법을 취하던 이별 수 없어. 그러면 그 제가 그 사이코하고 아마 엄마는 머리 숙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 그런 것 같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